자, 우리 저 안진걸 소장님 지금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안진걸 예. 소장님. 오늘 대한경제 부흥회. 이게 뭐예요 이건? 우리 목사님이 평화를 부흥하듯이. 네네. 국민들의 영적 양식을 네. 나눠주듯이. 아, 진짜 그래요. 대한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국민이 너무 어려워서 예. 사실 책 제목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부터 입기 시작했거든요. 이 책을 떠나가지고 네. 진짜 대한경제 붕해야 된다. 윤석열 때문에 다 망했다. 네, 그래요. 태국은 네. 1,500만 명 국민에게 네. 전체 국민이 7,000만이니까 다는 아니지만 네, 네. 1,500만 원이 1,500만 명 한 5분의 1쯤 되잖아요. 네, 네, 네. 40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 전 국민은 아니지만. 네. 사실 우리는 전 국민이 줘야 된다 생각하고 저소득층들을 추가로 더 주자는 의견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안 되면 서민 중산층 중심으로도 주자라고 이렇게 후퇴를 했잖아요. 양보를 줬잖아요. 예, 예. 근데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말 내수 경제가 최악이기 때문에 네. 좋다. 서민 중산층 중심으로라도 민생회복지원금, 물가지원금을 주자. 네. 이제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대한경제 부흥회. 사실 어제 박시동 소장님이 소개를 네. 해 주셨어요. 그랬다면서요. 예. 들었는데 우리 피디님, 목사님이랑 피디님이랑 책 선물 갖고 왔던가요? 박시동. 안 가져왔어요.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주시죠. 좀 이따 밥 먹을 때. 예, 예, 예. 사인해서 드리려고. 아유, 피디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 네, 감사합니다. 다 갖고 왔습니다. 저는 다 갖고 왔습니다. 아, 요게, 네. 아, 우리 박시동 소장님하고 이광수. 예, 복덕방 대표님. 아, 경제평론가님. 아, 대단한 예, 예. 분들이죠. 네네. 저는 뭐 숟가락은 얹었고요. 아, 이거 대담집인가요? 예, 일부러 대담집으로 했어요. 아. 왜냐면 각자 써서 합치려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 사람들이 심란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예, 예. 마음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네. 그래서 가독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담집이면 좀 경쾌하잖아요. 유쾌하고 예, 예. 또 박시동 선생님도 재밌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일부러 대담집을 했다. 아, 근데 사실 다 썼어요. 예. 이제 아. 초안은 대담이었지만 예. 일일이 100% 다. 일단 대담을 먼저 하고 예. 그걸 다 이제 받아 다시. 적은 다음에 예. 완전히 다시 이제 윤문을 한 거죠. 예. 아이고 좋은 책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 저 대한경제 부흥에 우리는 왜 돈을 못 버는가? 자, 요 제목으로 현재 전체 베스트셀러 7위까지 진입했고요. 세상에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책이 됐어요, 여러분. 예, 예, 예. 다들 구매를 해주시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좋은 일 하신다면서 이걸로 벌써 우리가 첫 번째 기부를 먼저 했어요. 예, 19 이상 간토 대학살 영화를 다 같이 214명을 초대한 거예요, 제가. 오오오. 각자 한 100만 원씩 돼가지고 이광수 박시도 아니고 수익금으로. 아, 이게 이제. 수익이 생길 줄 알고 각자 자기 세제를 예. 털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부. 아, 그렇지. 처음에 1923 간토 대학살 예. 영화를 아. 214명을 예. 용산 CGV에서 초대해서 무료로 관람했는데 네. 노쇼가 거의 없었어요. 아. 확 찼어요. 예, 예, 예. 영화도 좋고 CG도 좋으니까 노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람료를 대신 다 내드린 거니까. 요즘 글쎄 말입니다.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예, 예, 그 예. 영화관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예. 시민들을 초대해서 좋은 영화를 같이 보는 거. 예. 근데 아직도 이 간토대학생 이 영화 정말 천만 명이 봐야 될 영화거든요.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을 틈타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선인만 물론 일부 중국인도 있었는데 네. 무려 6,600여 명을 대학살한 사건입니다. 조선인을 타겟으로 했죠. 예, 아예 네. 죽이려고 이참에 마음을 먹고. 중국인이 돌아가셨다면 조선인으로 오인해서. 예, 그랬을 거예요. 오인해서 그랬죠. 이렇게 죽으신 거고. 근데 와, 일본 사람들도 붕괴하고 이걸 진상규명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작년에 네. 독립기념관에서 네. 간토 대학살 100주년 기념식 하려고 그랬더니 압력을 행사해서 취소를 시킨 놈들입니다. 이 새끼들은 완전히 예. 일본 정권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정권인데. 그러니까 총독부 조선. 아, 그렇죠. 그 용산 총독부야. 용산 총독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이게 1923 간토 대학살은 한 천만 명이 봐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 예. 그래야 이제 윤석열이가 이 역사 뒤집기를 못하지. 그렇죠. 예. 베테랑 2. 우리가 서울의 봄, 파묘, 베테랑 2 다 좋은데 1923까지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영화 안 열려요. 네. 이 재벌 대기업 멀티플렉스 안 열어요. 에이. 근데 우리가 이제 길 쓰고 찾아가고 상행해라 요구하고
저희는 이제 2차 상영회도 지금 하려고요. 어. 200명 또 초대해서. 예, 예. 평안함이랑 예. 같이 할까요? 아,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 평안함하고 제가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민 목사님. 예. 하나는 벙커원교회에서 대한경제붕의 북콘서트. 북콘서트 한번 해야지. 아, 1차 예. 북콘서트 했거든요. 예, 예, 예. 거기도 200여 명이 나오셨어요. 야, 예.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의 인기가 실감 나더라고요. 네. 예. 저한테는 박수만 있었는데, 예. 이광수, 박시동 두 분에게는 환호성이 쏟아져. 아이고. 우리 벙커원교회에서 북콘서트, 예. 2차 북콘서트 한다. 네. 그 다음에 1923 간토 대학살 영화 상영회. 네. 우리 평안함어랑 공동으로 개최해서 돈은 우리가 내서. 네. 하자. 예.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날도 책을 그 사인도 받으실 수 있게. 그러면 북콘서트 현장에서 예.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날만 잡아주십시오. 일정을 저희가 정하지 못했어요. 일정 정하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안진걸 소장님, 그 추석에 그 민심 어떻게 파악하세요? 아이고, 뭐 가는 데마다 그냥 추석 덕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추석 괴담. 어. 이 괘씸한 놈들. 어. 독담. 예, 네, 독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국민 네. 살기 위해서는 네. 윤석열 김건희 일당 빨리 치워야 된다. 네. 추석 아주 국민들 마음이 독해졌어요. 그렇죠. 추석에는 가급적 덕담하고 싶은데 네. 서로서로에게는 아프지 말자라는 뼈 아픈 덕담을 하고 응급실 가지 말자. 예, 아프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예. 아프지 예. 말자. 예. 차라리 이동하지 말자.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은 민족 대동은 있었지만 네. 돌아다니는 건 가장 최소화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 혹시 다치거나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예. 윤석열이는 그 별일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여러분 이야. 제일 제가 어제 보니까요. 예. 아, 시민의식 덕분에 그 응급실을 양보한 시민의식 덕분에 응급 대란이 없었다고 자아자찬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네. 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너희들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응급실 갈 일이 있어도 응급실 안 간 거지. 뭐 무슨 시민의식. 그래, 시민의식이 그런 거다. 시민의식도 일부 있었을까요? 네. 국민들이 혹시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양보하신 분도 있어요. 네. 맞는데 제 사례부터 듣기. 아버님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예. 시골에 갔는데 어. 그냥 배가 아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막 어머니는 어? 너 왜 오늘따라 차를 안 갖고 왔느냐. 아. 이놈아 막내야. 예. 제가 차를 안 갖고 왔어요. 운전하기 싫어서 차 너무 막히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냥 고속버스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혼자서 생각도 할 게 갔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차가 없잖아요. 시골인데. 네. 네. 시골에서는 이제 택시 불러서 갈 수는 있지만 네. 이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아버님 막 가스병수 사갖고 와가지고 네. 두 병을 먹이고 예. 그 다음에 헤스탈 같은 거 막 먹이고 그 있잖아 집안에 보면 예. 소화제 그렇지 그렇지 그거 막 먹여갖고 막 등짝 두드리고 제가 난리가 나. 근데 아버지가 너무 아프다니까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큰형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차가 있으니까 너 너무하라 그러는 거예요. 광주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큰형한테 전화했어요. 어디였는데요 거기가? 시골은 전남 화순입니다. 화순. 네, 제 고향은 한반도인데 네. 부모님 지금 계시는 곳 네. 제가 눈 떠보니까 예. 태어난 곳은 전남 화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큰형님이 너무 올라 그랬는데 큰형님이 그동안 아버님 간병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좀 쉬고 계시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오시 말라고 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아. 가더라도 제가 저 업어서 가든 네. 택시를 불러서 가든 친구를 불러서 가든 그 사이에 제가 네. 응급실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응급실 가도 밀려 있을 것 같아서 그. 진짜 응급실 웬만하면 갔을 텐데 네. 아버지를 막 제가 등짝을 막 하고 아이고. 별 그 아빠 이제 옛날에 엄마 손은 약손인데 네. 아들 손은 약손 막 하면서 겨우 진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저뿐만 그랬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아팠거나 누가 아팠는데 그렇지 그렇지 옛날 같으면 응급실 가야 될 상황인데 네. 막 걱정도 되고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근데 가도 응급실이 막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문 닫았을 거나 아니면 줄 서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또는 나보다 더 급한 사람에 대한 양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응급대란이 안 일어난 겁니다. 네. 가야 되는데 안 가신 분들이 아픈데 참아버린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버텨버린 거고. 예. 근데 그것을 무슨 응급대란 없었다고 시민의식을 국민들을 약간 칭찬해 준 것 같으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잘못을 철저히 은폐하고 가리는 태도. 이 정권의 특기죠. 예, 정말 아이고. 역겹더라고요. 열받고. 아이고, 이런 일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그 추석 때 아무 일도 없었다. 이 지랄 떨고 있는 거는 진짜 아주 후한 무치의 극치를 이루는 겁니다. 예. 어머니는 저한테 꾸중하셨어요. 너의 큰형 모독이 아니야. 아. 네가 얼른 진짜 업고라도 갈래? 막 그러시면. 아이고. 어머니 애 같다니까. 예, 예. 근데 예.
막 가스맨스 막 두 개 드시고 막 등짝 두드리면서 버텨본 거죠. 근데 다행히 조금 나아지셔가지고 이제 주무시게 했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좀 더 악화되어 버렸으면 아이고야 어떻게 됐어요? 예. 그리고 정말 어떤 가족들은 그렇게 발을 둥둥 구르고 또 어쩔 수 없이 응급실 갔는데 네. 가서도 아마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근데 아무 일이 없었다. 이건 철저한 거짓말이고 국민을 두 번 죽인 일이죠. 네. 야, 너희들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어, 기본적으로. 예. 갑자기 옛날에 어떤 분 생각이 납니다. 어떤 연예인, 유명 연예인의 그 운전기사분인데 네. 이 양반이 그 거의 매일 한 번씩 접촉사고를 내요. 그 사실 팬클럽 회원이어서 네. 그 양반을 채용을 하신 건데 그 스타가 날마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한 열흘 정도 부사고로 운전을 한 거야. 아, 열흘 정도 무사고 운전을 했으니까 내가 이 기획사에다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야겠다고 그런 얘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많이 비슷한 거 같아요. 너무 최악인데 좀 덜 최악이니까 월급 좀 올려줘야겠다. 그러니까 예, 온 국민이 아픈데 참고 가봐야 자리도 없을까 봐 알아서 각자 도생한 건데 예. 그걸 자자찬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서연아님은 밤새 배가 아파서 날 새자마자 병원 갔더니 이 충수염 바로 마취 수술 요즘 같았으면 난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 예. 사례도 나오더라고요. 예. 충수염인데 못 가가지고 예. 큰일 나면 죽을 뻔했다. 아이고 이런. 그 유명한 그 정치학자 김지훈 선생님도 뭐 응급실 사태 때문인지는 안 나왔지만 충수염인데 그 119로 갔는데 병원을 네. 못 잡아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네. 근데 뭐 거기에 뭐 의료 대란을 언급은 안 하셨지만 제도 느낌에 그것도 일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네. 그분 기사가 나왔어요. 큰일 날 뻔했다고. 아, 그럼요. 예,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는 매일 한 건씩 뭐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와, 세상에. 예. 아니 그 조선일보 놈들이 오늘 사설을 썼는데요. 네. 뭐 윤석열 김건희 스토커들한테 또 털린 김건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명수 기자나 장인수 기자 팀을 아주 스토커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저 네, 폄훼하는 거예요. 폄훼하고. 새벽에 예. 그 편의점 간 거. 예. 새벽에 경호원들 대동하고 개를 산책시키고 편의점 다닌 건데 아니 이 경호원들도 쉬셔야 되잖아요. 아니 예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 청와대에 계실 때 청와대 안에 뭐 집무실도 있지만은 관저도 있잖아요. 관저 산책도 경호원이 따라붙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저기 한남동으로 옮겨가더니 뭐 민간 시설에도 막 들어가고 말이죠. 예. 개를 데리고 나와서 아니 개 산책 시키려고 왜 경호원까지 대동합니까? 국민 혈세로 월급 드리는 그러니까요. 경호원분들을 이거는 추석 연휴에 새벽 1시에 미친 거죠. 예, 미친 거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 그럼 관저 내만 슬쩍슬쩍 산책을 하든지 해야죠. 아니면 최소한 강아지들을 산책을 꼭 해야겠다. 관저 밖에. 그러면 그래도 경호원들 좀 씻을 수 있도록 뭐 저녁 드신 다음에 뭐 인근에 잠깐 하면 된. 아니 아니면 또 저 누구 저 비서 시켜가지고 그래도 근무 되고요. 시간에 그래도 근무 시간에 하게끔. 예. 아니 방법이 많잖아요. 예. 근데 뭔가 좀 쑤셔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포대교에서 쉬어도 하고 빈곤 포로도 막 찍고 그러는데 이게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근데 몸은 좀 쑤시니까 경호원들 대동하고 돌아다닌 거 아니고 편의점 가가지고 주류 할인 행사를 물끄러미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다는데 윤석열 술을 사주려고 한 거 아닌가. 윤석열을 먹이고 윤석열 해롱해롱 할 때 자기가 또 부위원 원래 부위원이지만 더 부위원이 되려고 아닌가 이런 막 풍자가 돌아요. 근데 조선일보 이놈들 사실 참 웃깁니다. 그게 어떻게 스토커입니까? 김건희 일당이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무속 비리 비선 세력을 하고 코바나 네. 콘텐츠에서 딱딱 뇌물 받아먹고 이런 거 있으니까 당연히 감시를 하는 거고 누군가 제보를 해줬겠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명수 기자가. 네. 그러니까 제보를 해서 이명수 기자님이 실제 갔는데 또 경호도 굉장히 부실해가지고 뚫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조선일보의 결론은 이명수 기자를 맹비난하면서 스토커로 음해하면서 근데 왜 이런 사람한테까지 경호가 뚫리냐 미쳤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조선일보마저도 김건희를 비판하는 건데 네. 그 시간에 왜
그런 짓을 하고 뚫리냐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경호원들이 진짜 안 됐더라고요. 새벽 한두 시에. 아유. 아니 근데 그 김건희 같은 경우 이번에 공천 개입 사실로 보입니다. 아유, 100% 사실이죠. 이게 뭐 무슨 뭐 김건희의 뭐 목소리가 혹은 뭐 문자가 담긴 증거가 뭐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의혹 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요.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올 것이 왔다.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네.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어제 보면 알겠지만은 그 법안이 통과되는데 김건희 특검법 법안이 통과되는데 아 쉴드 치를 의원이 없어서 필리버스터를 못한 거 아닙니까? 말로는 뭐 저기 어차피 해봐야 무용하다. 그리고 국민들 피곤함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걸 나서서 네. 비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걸로 역사의 죄인이 되잖아요. 낙인 네네. 지키고. 그럼요. 그럼요. 예. 아마 다 그러니까 말로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또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피곤해합니다. 예. 관심도 부족합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진심이죠. 일단 네. 관심을 못 끌어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쉴드 너무 힘들어요. 추석 민심 봤잖아요. 본인들이. 예. 국민들이 가는 데마다 심지어 여당의 지지자들도 그만 나대라. 예. 사실 나대라는 말을 특정 계층만 쓰면 안 되지만은 네. 이건 우리가 특정 계층에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예. 부위원인 행세를 하고 예. 본인이 대통령이고 윤석열 영부남으로 전락되어 있는 걸 영부남. 국민들이 아니까 예. 예. 그만 좀 그런 짓 해라.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 최순실보다 더하다 이게 시중 여론이잖아요. 예. 이게 영남 쪽이라든지 극우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도 그게 다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비호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포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 공천 개입까지 이번에 이제 종합특검이 넣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명태훈이라는 사람 너무 재밌잖아요. 명태훈. 경남 지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뉴스토마토를. 예. 아니 무슨 뭐가 명예훼손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통한 것도 맞고 다 맞잖아요. 사실. 다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껏해봐 사실 즉시 명예훼손이거나 네. 아니면 김영선하고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고? 예. 아니야 인마 나랑 직접 주고받았어. 내가 진짜 실세야. 근데 김영선하고 안 주고받았다는 거는 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예. 김영선하고 주고받은 게 나랑 주고받았다는 거냐. 예. 내가 실세고 내가 직통인데 예. 김영선하고 주고받은 걸 내가 보여준 사람으로 나를 폄훼했다 이거예요. 내 지위를. 그렇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명태훈이라는 사람 재밌네요. 통제가 안 되나 보죠? 네. 스픽스 정경환 대표님 전화가 전화도 받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나랑 텔레그램 주고받았어 이놈들아 하고 소리 질렀잖아요. 예, 예. 그래 글투에 보면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비선 개입 공천 개입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5선 중진 김영선하고 친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아이고 이번에 지역구 옮기게 되었대요 하고 만약 의견을 주고받았다. 네. 그 정도의 가벼운 독담이면 사실 그걸로 공천개입으로 바로 규정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명태균이가 지가 다 개입했고 주고받 저기 상당했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지가 텔레그램을 직접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이건 비선을 통해서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에 또 영남 지역 공천에 개입하고 조정을 했구나. 조정을 했구나. 드러난 겁니다. 네. 더 큰 일파만파입니다. 아마 지금 체코에서 멘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명태균이 지금 통제가 안 돼가지고 난리 났다. 이게 통제 안 되는 거는 뭐 천공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이 윤석열에 가깝다는 사람들 중에 이 윤석열이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방지축 입니다. 그 윤석열이 함부로 못하고 윤석열보다 오히려 힘이 세기도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한테 압도적 영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옛날에 뭐 건진, 천공, 그렇죠. 건진도 있어요. 김건희, 예. 김건희, 최은순, 그다음에 김건희 식구들,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까지 된 거죠. 예. 예. 여러분 그 취임식 때 예. 예전에 제가 여기서 김영민 목사님이랑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윤기 돌아가신 아버님 바로 뒤에 권오수 주가조작 일당의 아들이 앉아있더라.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특수관계냐. 예. 그것만 봐도 주가조작이 확실하다. 주가조작 해주고 23억 벌게 해주고 처벌받으면서도 김건희가 최은순이 주범이라 말 안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 초대했겠냐 했는데 그 사진 자세히 보니까요. 뉴스토마트 네. 나온 사진. 윤기종 아버님 진짜 맨 앞에 있고 네. 당연히
아버님이니까. 네. 그다음에 고노수 아들이 두 번째 칸에 있어요. 둘째 네. 칸에 이렇게 대각선에. 네. 그 사이에 명태균이 있습니다. 더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동네 생사를 해도 맨 앞줄에는 누가 앉죠? 맨 앞줄. 그다음에 단상 바로 앞에는 네. VIP가 앉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행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나 행사의 주인공의 가족과 채찍근들이 앉잖아요. 네. 맨 앞에 윤기종 아버님. 네. 두 번 대각선 바로 두 번째 줄에 네. 명태균. 그리고 명태균 바로 뒤에 고노수 아들. 그러면 20년 된 김건희 녹취록에 보면 20년 된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하는 고노수 일당보다 네. 명태균이 더 앞에 있는 걸 봤을 때 최소한 그 전후 그리고 김영선을 처음에 공천했던 주가 조작도 1, 2차가 있잖아요. 네. 공천 개입도 1, 2차가 있는 거죠. 네. 1차 공천 개입. 그다음에 최근에 김영선이 떨어졌던 2차 공천 개입. 네. 이때까지는 엄청난 실세였다. 비선이었다는 건 사진으로 와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때 보니까 그 2022년 5월 그 9일에 통화 때 원래는 이제 김종량이란 사람을 공천 주려고 했는데 근데 윤석열한테 전화했더니 윤석열이가 아 이거 뭐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랬더니 막 화를 냈더니 결국 김종량에서 김영선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대통령한테 압박을 넣어서 자기가 바꿨다. 김영선이가 전화까지 했다. 예. 그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취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석열이까지도 이 공천에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그럼요. 확인되는 대목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그건 한동훈이도 불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그 김건희가 문자 공개해가지고 네. 내 문자를 감히 씹어 니놈이 이러고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네. 그때 아니 저번 전당대회도 용산이 개입하더니 부당히 개입했는데 네.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저 윤석열 검찰이 만약에 네. 이거 갖고 수사하면은 지금 다 감옥 갔지. 윤석열 김건희는 바로 징역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도 박근혜 그렇게 구속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검사가 보낸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네. 명태균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나는 김영선이라고 윤석열이 말했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내일 김영선 발표돼. 씨가 이야기한 게 다 녹취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진짜로 천공 건진 못지않은 또는 우리가 일부 놓치고 있던 그 와중에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비선 실세로 예. 엄청난 노력 그 작업을 했던 건데 예. 어떤 다선 의원이 그랬대요. 국민의힘 다선 의원이. 명태균이가 명함 주고 봤더니 아직도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예. 내가 누군지? 예, 내가 누군지 모르세요? 그 다선 의원이 너무 황당했다는 것을 네. 유력 언론인한테 이야기를 해준 걸 또 제가 들었죠. 야. 근데 저희는 아무 말이나 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용민 TV, 김용민 목사님 공신력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전한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상당한 이제 그 검증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전해드린 겁니다. 아마 이 게이트는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로 불러야 된다. 공천 개입 게이트이자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로 불러야 된다. 명태균이 네. 그 다선 중진 의원한테 국민의힘 날 몰라? 날 몰라 그런 거. 당신이 날 모르고 이 당에서 정치가 가능한 거. 이거 아주 철부지네. 하룻가마지네. 예. 네. 이런 투로 말했다는 거고요. 야. 이준석 해명도 웃기잖아요. 예. 아니 내용 보니까 예. 공천 개입인지가 불명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이준석답지 않아요. 예. 아니 얼마나 시원하게 그동안 할 말 다 하고 말이죠.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기억하세요? 저기 예. 6월인가 7월인가 윤석열이가 그 나토 갔다 돌아왔는데 그때 윤석열한테는 이렇게 악수하고 김건희한테는 네. 숙이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난인가 봤더니 장난이 아니야. 그 당의 실세가 네. 김건희란 걸 이미 이준석은 간파하고 있었고 보니까 5월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하죠. 김건희의 뜻을 거스르고는 뭐 이 당이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이미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윤석열을 만나러 왔는데 뭐 김건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 또는 윤석열 김건희가 같이 만났는데 이건 뭐 본인도 어디선가 한 이야기일 텐데 김건희가 요거 이분 말 들어 이분 말대로 해야 돼 라고 중간에 계속 끼어들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자기 앞에서 꾸중했다 이 이야기는 흘러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김건희를 왜 실드 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동안 무슨 주고 그 특혜나 비를 주고받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김영선이가 사실은 공천을 부탁했는데 김건희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 어떻게 공천 개입이냐. 그렇게 주고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면 덕담만 주고받았으면 우리 공천개입을 안 하죠. 아, 그 무대력이 있는 건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유 이번에 지역구를 옮기게 됐대요. 의원님 뭐 어디 가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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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지고 공천개입이라 말 안 한다고요. 저희들도요. 이준석 씨. 예. 하지만 뭐 나를 뭐 꼭 왜 나를 지금 창원에서 밀어내려고 하냐. 내가 당선되리 유력한데 내가 물고기 똥물을 17번이나 먹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일명 김건희도 딱 보니까 예. 명태균이랑도 이야기해보고 윤석열 이야기해보니까 거기는 저번에 밀린 김종량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네. 김해로 이렇게 해갖고 아유 어렵겠네요. 그것은 요 만약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고 제가 텔레그램 내용이 그런 네. 식이라고 지금 윤석열 이야기해놨거든요. 오늘 페이스북에 네. 보니까요. 네네. 그것이 공천 개입이죠. 네, 그러니까 김영선이 왜 김건희하고 텔레그램을 그런 내용을 주고받냐고요. 왜 네. 부탁을 하고 야,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한동훈이나 저 이준석이나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건 싫어하고 얼마나 뺀질이들인지 힌트는 다 줘요. 네. 힌트는 다 주면서 그렇죠.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모색하고 이에 바로 국민의힘 이른바 참신하고 젊다는 정치인들의 실상이에요. 얼마나 기회주의적입니까? 네. 네.